네, 오늘은 손해보험의 고액진단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액진단비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것들 세 가지가 혹시 지금 기억이 나시나요? 보통 암, 뇌, 심장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요. 오늘 맞습니다. 암, 뇌, 심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암 진단비를 알아보고 또 종류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암보험의 최초 판매는 1980년 12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6개의 생명보험사에서 공동 개발했었고요. 근데 1997년에 금융개혁위원회가 질병, 상해, 간병보험 등 제3보험을 그 경영을 허용하면서 손해보험에서도 1997년부터 11개 손해보험사에서도 암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암보험의 변천을 우선 살펴보자면 처음에는 진짜 암, 즉 악성 신생물만 담보로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1997년부터 상피내암도 담보를 했습니다. 당시 상피내암은 일반 암의 40%까지를 지급해주는 요즘엔 보기 힘든 암이었죠. 2002년에는 경계성 종양도 담보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암보험을 만들어 팔기 시작하면서 2000년대 들어서 암 손해율이 급격히 증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서 조기 암을 굉장히 빨리 발견하는 것도 있고, 또 국가 차원에서 건강검진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건강검진에서 암을 발견하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타 피부암, 갑상선 암등 소외감들은 따로 분류하여 진단급부를 축소시켰습니다. 자, 예전의 상품들은 보장금액이 다 동일 금액으로 단위 금액으로 다 지급을 하였는데 지금은 암 진행 정도, 뭐 병기에 따라서도 상품이 나오고요. 치료비에 따라서도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보험 보장 횟수를 보면 과거에는 통상 뭐 1회였는데 최대 2회까지 지급을 하는 게 있었고요. 최근에는 지금 보험 기간 중에 반복 지급하는 상품도 있어요. 뭐 재발암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급을 해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예전 상품은 60세 이하의 건강한 사람만 가입을 시켜줬었는데요. 최근에 바뀐 암보험들은 보면 80세 이하의 상품들이 있고, 암, 만성질환 등 유병자까지 확대하여 보험 상품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기간은 통상 당연히 예전께는 80세 이하로 많이 상품을 판매했지만, 최근에는 뭐 100세 이하 아니면 또 종신보험까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암 진단비의 범위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선 고액암, 그다음에 일반암, 그리고 소액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고액암은 다들 아시다시피 뼈, 뇌, 그다음에 혈액과 림프를 포함한 암들과 함께 나머지 암들을 막 만들고 있는데요. 고액암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뭐 3대, 5대, 10대, 뭐 최고는 16대, 11대도 있고요. 각 회사별로 상품을 조금 더 특별화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입 지급 금액은 보험 가입액의 100%를 지급하고요. 고액암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암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일반 악성암들이죠. 뭐 폐암, 위암, 대장암, 간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유사암, 소액암, 그리고 고액암을 제외한 암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입 금액의 100%를 지급을 하고 있고요. 소액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지급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손해보험사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그리고 대장점막내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등이 있습니다. 생명보험사에서는요, 남녀 생식기 암도 추가로 해서 소액암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입 금액의 보통 10에서 20% 정도를 지급을 하고 있어요.